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친환경 항균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물속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항균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최악의 화학물질 참사로 꼽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균제 독성 물질이 사망과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광촉매는 빛을 받으면 세균을 죽이는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항균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지만 오염물질이 많은 물속에서는 항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포도당이 많은 물속에서도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 항균제를 개발했습니다. 새 항균제는 기존 광촉매에 포도당 산화효소를 묻혀 만들었습니다. 물속 포도당 농도가 늘수록 효소에 의해 항균제가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세균을 90% 가까이 제거합니다. 굉장히 그 미생물 농도가 많은 상황에서는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런 복합체를 사용을 하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포도당을 산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성분으로 항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개발한 항균제를 필터 형식으로 만들면 소형 가전이나 정수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촉매 고정화를 통해서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의 노출이 최소화되는 그런 기술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추후 추가적인 연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중 오염물질 제거에 친환경 항균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